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전주와 부산 여성 두 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1살 최모 씨가 검찰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업준비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보이스피싱 사건의 총체 검거를 위해 중국 현지에서 이뤄진 자금 거래에 경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전주시가 지원한 재난지원금이 지난 40여일 동안 80억 원 넘게 풀려 슈퍼마켓이나 식당을 운영하는 소상인들에게는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라도는 새벽부터 시작된 비가 밤까지 이어져 서해안에는 30에서 80mm, 그 밖에 내륙 지역에는 10에서 50mm가량이 내리겠고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 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와 부산에서 각각 실종됐던 여성을 모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던 30대 남성이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했습니다. 특히 이 남성은 두 번째 피해자인 부산의 20대 여성과는 일면식도 없었는데요. 채팅 앱으로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유인한 뒤에 결국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소식 허현호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전북 완주의 한 과수원에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산에서 딸이 실종됐다는 부친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추적해오던 바로 그 여성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엔 이른바 전주 실종녀로 알려진 한 30대 여성이 전북 임실과 지난해 한 경계하천에서 숨진 채 발견됐었습니다. 300만 원 상당의 금팔찌와 통장에 있던 48만 원도 함께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두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동일 인물인 31살 최모 씨였습니다. 최 씨는 먼저 아내의 지인인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돼 수사를 받던 중 자신의 차량에서 부산에서 온 여성의 머리카락이 나오면서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피의자 최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아내의 지인을 먼저 살해한 뒤 불과 4일 뒤엔 부산에서 온 20대 여성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부산에서 온 이 여성과는 일면식도 없던 관계였는데 최 씨는 익명 채팅 앱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유인해 결국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 경찰은 더 수사해봐야 한다고 했지만 범죄 전문가들은 피의자인 최 씨가 성범죄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데다 먼저 살해한 여성에게서 훔친 금팔찌를 아내에게 전달한 점으로 미뤄 돈이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이고요. 경찰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다는 식의 이제 사고를 하는 것으로 보여서 또 사이코패스로 정의가 되기에 충분하다. 경찰은 범죄의 수법으로 볼 때 추가 범행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최 씨와 접촉한 또 다른 여성들을 상대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네, 취업준비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보이스피싱 사건의 중간책이 붙잡혔다는 보도 어제 해드렸죠. 수십억 원을 빼돌린 조선족 부부가 붙잡혔는데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한 총체 검거가 관심입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전화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된다는 협박은 물론 검찰청 가짜 홈페이지 접속을 유도하는 등 첨단 기술까지 동원해 20대 취업준비생을 압박하고 죽음으로 내몬 가짜 검사 김민수. 자, 지금 로그인 화면 나오죠? 이회원 클릭하시고 실명 확인. 자, 지금 사건 공문이 보일 거예요. 보이시죠? 네. 경찰이 수사 석 달 만에 중간책인 30대 조선족 부부를 서울에서 붙잡아 이제 관심은 이른바 그놈 목소리의 주인공 등 총체까지 일망타진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선 돈맥부터 찾는 게 관건인데 중간책 부부가 전당포를 이용해 34억 원을 세탁한 뒤 중국으로 빼돌린 정황까지는 밝혀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 현지에서도 자금 거래가 복잡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추적엔 어려움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총책은 아니죠. 검거 인원이 그래도 한입행은 좀. 총책 검거는 아직은 좀. 네, 여기는. 해외 총책 검거에 성공한 사례를 보면 시간과의 싸움이면서 동시에 선택과 집중의 결과였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수사대를 만든 지 1년 만에 총책을 붙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개청 이래 처음이었는데 보통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유기적인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특징을 고려해
수사의 우선순위를 말단 수거책보다 중간책 이상에 맞춰놓은 게 효과를 봤다는 겁니다. 돈의 발생 사건 건수에 비해가지고 이 정도면 처리할 수 있겠다. 산정을 해서 인원을 뽑아가지고 저희들이 22명. 단순하게 밀선에서 이렇게 수사 뭐 팀까지 구성하다고 한 명이 이거 추적할 수 없어요. 워낙 반대. 경찰은 조만간 중간책 조선적 부부와 숨진 취준생 사건을 비롯해 모두 6건에 걸쳐 5천만 원을 수거해 중간책에 전달한 남성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중간책인 조선족 여성은 어린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할 수 없지만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만큼 여죄가 더 드러나면 영장 신청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전주시는 지난달 초부터 전국 최초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재난지원금이 사용된 곳을 분석해보니까 슈퍼마켓이나 식당 등지에서 많이 쓴 것으로 나왔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은 서민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이 사용되면서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마재호 기자입니다. 전주 서서학동에 있는 동네 슈퍼마켓입니다. 이곳 역시 코로나19의 여파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19가 퍼지기 시작한 지난 3월 중순부터 하루 매출이 100만 원가량씩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주시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사정이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빠졌던 매출이 그대로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업소에서는 전주시의 지원금이 어느 정도 소진되면 다시 매출이 줄지 않을까 우려하면서도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원상태로 돌아왔기 때문에 뭐 매출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고요. 다시 이제 다 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또 떨어질 것 같아서. 전주시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한 사람당 52만 7천 원. 현재까지 4만 100여 명이 지원 대상으로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3만 2천 명가량이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들이 받은 지원금 가운데 지금까지 81억 원 정도가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슈퍼마켓에 30억 원이 넘게 사용돼 가장 많고 식당 사용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 병원과 의류점, 운동용품, 주유소, 미용실과 제과점 등 사용처는 다양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꼭 필요한 소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와 경제 두 축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서민들이 받은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매출 감소로 시름하던 소상공인들에게도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MBC 뉴스 마지호입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에 불법 대출 피해를 막기 위한 상담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는 고금리 대출 피해에 노출된 대학생이나 보험 설계사 또는 학습지 강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코칭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청 민원실에 위치한 금융복지상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긴급 돌봄 교실이 운영되고 있지만 도내 학교에서는 급식이 시행되지 않아 학부모들의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개설한 긴급 돌봄 교실에 전체 초등학생의 6.1%인 5,7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점심은 배달 도시락이나 매식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이에 대해 타시도 교육청에서는 학교 조리 종사원들이 나서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지만 전북교육청은 정규 수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급식을 기피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이태원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을 과신하는 사이 지역사회에 빠르게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확진자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서울 이태원발 코로나19 사태. 전북을 포함해 제주와 부산 등 지역에서도 확진자의 연령이 20, 30대로 나타나 젊은 층의 협조가 추가 확산을 막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젊은 전파자가 속출하는 것은 코로나19의 위험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다 보니 방역의식이 느슨한 탓으로 풀이됩니다. 도내에서도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곳은 생활 속 거리 두기 방역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죠. 만약에 서울 이태원 클럽처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여기도. 하지만 건강한 만큼 바이러스 감염이 잘 드러나지 않아 지역사회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또 20, 30대는 활동 범위가 넓다 보니 무증상 감염으로 짧은 시간 안에 바이러스를 널리 퍼뜨릴 수 있는 상황. 실제 이태원 클럽 확진자에 의해 노약자들이 잇따라 감염되면서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세 어린이부터 84세 어르신까지 2차 접촉자가 발생하였고 본인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가장 먼저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북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아 지역사회 전파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어 코로나19에 대한 젊은 층의 경각심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된 주민들의 생활을 돕기 위한 손길이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 적십자사는 어제 지사 앞마당에서 도내 대학생 RCY 봉사단원 100여 명과 생활용품과 일용양식 등이 담긴 긴급 구호품 500세트를 제작했습니다. 구호품은 도내 자치단체의 배분 EHO 확진자 거주자와 자가격리 장소에 배달됩니다. 네, 군산 현대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고사 직전인 조선 관련 기업을 살리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로 업종 전환이 추진됩니다. 기업들은 협동조합을 만들고 전라북도와 유관기관들은 협동화 공장 부지와 설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군산 현대조선소 가동 중단 3년째. 87개 협력업체는 11개만 남았고 그나마 대부분 고사 직전이어서 근본적인 대안이 요구됐습니다. 현재까지고 군산 조선소 재가동을 또 기다릴 수만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끝없이 기다림보다는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조선 기자재 업체와 전라북도가 탈출구로 업종 전환을 선택했습니다. 조선업 특성상 대형 구조물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풍력발전소 하부 구조나 날개 등 대형 구조물을 만드는 신재생에너지 업종으로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업체들은 협동조합을 만들고 전라북도는 군산산업단지에 오는 2022년까지 300억 원을 들여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과 태양광 구조물을 제작, 가공할 수 있는 협동화 공장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지금 풍력이나 이런 것은 조선의 한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한 그런 그 하부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전라북도는 이번 업종 전환으로 대기업만 바라보는 종속화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국민연금 이사장 공개 모집이 어제부터 시작된 가운데 전북 출신 인사가 임명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2일 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어제부터 28일까지 이사장을 공개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이사장은 김성주 전 이사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뒤 공석으로 남아 있었는데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전북 출신 인사가 다시 맡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호원대학교가 이태원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확산함에 따라 대면 수업을 비대면 수업으로 전면 전환했습니다. 호원대는 지난 11일부터 30명 미만 실험 실습은 대면 수업을 시작했고 교양 과목 등 30명 이상 강의는 다음 주부터 대면 수업을 실시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생 상당수가 수도권 출신으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어서 무기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고 기숙사도 폐쇄했습니다. 민주노총과 전라북도가 도지사 면담에 합의하면서 갈등이 해소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코로나19 현안 관련 노정 교섭 요구에 따라 민주노총 본부장과 전라북도 지사 간 면담 일정이 잡혀 어제 예정됐던 집회 일정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도 도청 입구에 세워뒀던 승합 차량 두 대를 철수시키고 출입 봉쇄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군산해양경찰서는 당국의 허가 없이 불법 잠수 장비로 해삼을 잡은 45살 A씨 등 4명을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그제 새벽 2시쯤 선유도 선착장에서 해삼을 유통하려다 붙잡혔으며 무등록 선박을 타고 고군산 일대에서
시가 75만 원 상당의 해삼 30kg을 잡은 혐의입니다. 이 길 고양이에게 살상용 화살촉을 쏴서 공분을 산 40대가 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군산 시내에서 사냥용 화살촉인 브로드 헤드를 쏴 고양이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네, 더위를 이기는 데는 시원한 수박만 한 게 없는데요. 고창에서는 성내 스테비아 수박 출하가 시작돼 전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돋우게 됩니다. 지역 소식 이몽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여름철 대표 과일인 고창 수박이 수확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 맛볼 수 있는 고창 성내 스테비아 수박은 다년생 허브 식물인 스테비아 액비로 재배돼 당도는 13브릭스, 설탕의 200배지만 칼로리는 설탕보다 적고 식이섬유를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성내면 블랙 망고 수박과 함께 무장 공읍면의 애플 수박도 출하돼 전국 소비자들의 심신을 달래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정 고창군에서 농업인들의 정성으로 생산되는 노플 고창 수박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부안군이 읍내 시내버스 터미널 사거리에 농어촌 버스 휴게소를 열었습니다. 휴게소는 지상 2층 건물로 1층은 버스 시간표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전광판과 TV, 음용대가 마련됐고 2층은 운수업체 종사자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용됩니다. 뇌약자, 학생 등 농어촌 버스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에게 휴식 공간 제공 및 교통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수구는 한국개발연구원 현장 조사에 참여해서 지난 구룡리에서 읍내 춘송리 11km 구간이 국도 개량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장수구는 군산 대구간 국도 26호선의 국도 개량을 통해 물류 비용 절감은 물론 주민들의 활발한 교류 증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은 전주에서 장수로 연결되는 유일한 국도지만 왕복 2차로로 사고 위험이 많아 개량 사업이 절실합니다. 익산시가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착한 소비 운동에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익산시는 동네 점포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역 화폐 다이로움과 시의 재난 기본 소득, 정부의 긴급 재난 지원금을 내 이웃 가게와 골목 상권에서 쓰도록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착한 소비 운동을 저해하는 부당한 가격 인상 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벌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민속국악원의 토요 기획 공연 풍류마루가 내일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펼쳐집니다. 익산시는 백제 역사가 깃든 소리를 듣다를 주제로 내일부터 10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백제 왕궁에서 토요 야간 상설 공연을 운영합니다. 전통그룹 세모의 첫 번째 정기 발표회가 내일 전주 우진 문화공간에서 마련됩니다. 토크 연극 연애와 결혼 사이가 오늘부터 전주 한옥마을 아트홀에서 공연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1주년을 맞아 오늘 군산 팔마예술공간에서 어게인 임정로드 사진전이 열립니다. 전북 드라이브스루 판매 행사가 내일 도청 주차장에서 제철 농산물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고창군이 오늘 농산물 유통센터에서 바지락과 초벌, 풍천장어 등을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판매합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내일 전북대학교 농생명과학대에서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아버지 교육을 진행합니다. 김재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오늘 시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합니다. 익산 청년센터가 다양한 분야의 문화 강좌들을 원데이 클래스로 진행하는 청수 클래스 참여 수강생을 모레부터 이틀간 선착순 모집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새벽부터 시작된 비가 밤까지 이어져 서해안에는 30에서 80mm,
그 밖의 내륙 지역에는 10에서 50mm가량이 내리겠고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17도에서 낮 기온 20도, 익산 17도에서 20도, 동북권 무주는 15도에서 17도, 장수 14도에서 17도, 서해안권 군산은 17도에서 20도, 고창 17도에서 19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도내 전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이 예상됩니다.